만약에 진짜 10마리 이상 태어나면 한 마리는 이벤트로 아, 네네. 네, 무료로 분양해줄 예정이에요. 10마리 이상 태어나면 10마리 이상 공략하겠습니다. 네.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안녕하세요, 옥탑방 고우입니다. 오늘 홍보 부장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옥탑방에 알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6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6개요? 예. 농구 부장 맞아? 죄송합니다. 네, 영상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저 옥탑방에 오늘 알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틀렸어? 어. 아, 그래? 자, 여기가 인큐베이터예요. 네. 자, 작년에 이제 벨거북도 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헤르만이랑 마지나타는 아쉽게, 헤르만은 한 달 만에 떠나고, 마지나타는 태어나서 그 다음날 떠나고 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부화기 문제예요. 네. 인큐베이터를 썼는데, 네. 이 부화기로 바꾸면서, 한 마리도 폐사된 적이 없거든요. 자, 옥탑방에 또 부화된 아이들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은 별거북 일단 다섯 마리가 있고요. 하나 둘 여기 네. 정말 귀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덮어주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알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다 알통이에요. 엄청 많죠. 제 예상은 혹시 20개 정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세워야 돼요. 네. 네. 별거북 알이랑 동해르만 알이 있거든요. 맞을지 아닐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을 꺼내서 예. 여기 안에 넣으면서 좀 예. 파악을 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 주사도... 위에 있는 알. 네. 주세요. 되게 많죠. 자, 요거는 어떤 알일까요? 자, 지금 이거 뭐야? 국물이 나와. 냄새 나도 봐, 이거. 다 썩은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 이거 왜 그러지? 딴 거는, 잠시만요. 딴 거 다 괜찮아. 그건 좀 냄새 나지. 약간 좀, 썩은 건 안, 썩은 냄새는 안 나고, 그냥. 자, 네. 일단 여기 동해르만 알이 6개 있어요. 네. 3월 4일 날, 3월 14일 날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여섯 개 일단 있고요. 또 꺼내볼게요. 제가 주세요. 네. 제가 꺼낼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이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거 무슨 알인가요? 별거북 알. 진짜요? 네. 진짜 얘는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네, 별거북 알. 한 달 후면은 부화가 될 것 같아요. 유정란이고요. 네. 자, 이렇게 있고. 이쪽. 네, 그 다음. 자, 요것도 동해르만 알. 동해르만 알. 네, 이거 얼마 전에 발견한 알인데, 여기 보면은, 핏줄 있는 게 있어요, 안에. 이건가 봐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핏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 요렇게. 이거 좀 치워봐야겠다. 지금 벌써 몇 개죠? 지금 13개입니다. 13개죠? 네. 여기 또 꺼내볼게요. 주세요. 자, 여기도 알이 엄청 많죠? 자, 요것도 동해르만 알이에요. 지금 몇 개죠? 8개죠? 21개 있네요. 총 21개? 네. 와, 진짜 많네. 네. 20개는 일단 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버린 알도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동해르만 알. 많다. 많죠? 6개. 27개. 27개. 와, 벌써 꽉 차요. 그리고 네. 잠시만요. 그리고 그거는 없어. 그건 없고. 자, 요거는 별거북 알. 별거북 알은 좀 특별한 거고. 그러니까 낳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8개. 28개. 잠시만요. 와, 이걸 좀 네.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28개. 그리고 마지막 네. 어떤 알이 들어있을까요? 알이 없는 것 같은... 아, 이거 이 아이는 어제 태어난 아이. 네네. 별거북 아이 봤습니다, 저도. 네.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알로 되어 있었는데 또 부화가 돼가지고 오늘 부화가 돼가지고 만우절이잖아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부화가 된 걸 왜 여기다 둔 이유가 또 있나요? 일단은 여기 난항이 있잖아요. 아, 난항이 네. 흡수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네. 습하고 따뜻한 곳을 유지해줘야 아. 안전하게 난항이 흡수가 되고 네. 사육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네, 일단 얘는 추우니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27개 알인데 와 27개 알 네. 27개 중에 별거알이 지금 알 두 개고 하나는 유정란이 확실하고요. 유정란이 확실하고 하나는 무정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동해류만 알. 와 진짜 많죠. 그리고 여기 타조알. 동해류만 알은 사실 검난을 해보긴 했는데 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견을 좀 늦게 한 감도 있고요. 무정란도 있고 이래서 옥탑방에 총 27개의 육지 26개요? 26개의 알이 있고요. 정말 반 저는 목표가 반이거든요. 네. 26개인데 13개 난 13마리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만약 13개가 태어난다고 하면 네.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진짜 10마리 이상 태어나면 한 마리는 이벤트로 아, 네. 네, 무료로 분양해줄 예정이에요. 아, 10마리 이상 태어나면 10마리 이상 공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옥탑방에 있는 육지거북 알 26개 알 보여드렸고요. 진짜 유정란이어서 이쁜 아이로 베이비로 태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꼭 10만 이상 또 부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